아니야. 그 자세 그대로 있어. 왜 잠자리를 그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니? 1등 비행사를 찾는다면 더 이상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우와, 멋진 잎이야. 이제 피피, 내가 그린 그림 좀 봐줘. 정말 잘 그렸어, 로지. 난 잠자리를 많이 봤지만 아기 잠자리는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래, 로지, 너는? 나도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잠자리 가족을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아직 찾아보지 못한 곳에서 아기 잠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아기 잠자리를 찾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안녕, 샌디. 잘 생각해봐. 너희들 아기 잠자리를 찾고 싶지? 그럼 아기 잠자리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기 침대 안에? 아기 잠자리들은 커서 어른 잠자리가 되지. 아기 없이는 어른도 없는 거야. 아기 잠자리를 찾고 싶다면 이제 알겠다. 어른 잠자리를 쫓아가면 돼. 하나, 둘, 셋, 넷. 탐험을 떠나자, 팡팡! 저길 봐! 아기 잠자리들은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빨리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길을 안 잃었어. 우린 늪지 안에 있어. 물도 있는 데다가 잡초 같은 풀들이 진짜 많이 있어. 우와! 이렇게 많은 잠자리를 늪지에서 볼지 꿈에도 몰랐어. 얘들은 뭘 먹을까? 좋은 질문이야. 잠자리가 늪지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일 좋아하는 벌레들이 아주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야. 어떤 벌레들을 먹는데? 벌을 제일 좋아하니? 아니면 지렁이를 좋아하니? 무당벌레들을 좋아하나 봐. 힌트를 줄게. 우선 그 벌레들은 전부 아니야. 정답은 모기야. 딩동댕. 잠자리들은 다른 벌레도 많이 먹지만 모기를 제일 많이 먹어. 잠자리들은 그렇게 모기를 많이 먹어둬야 돼. 그래야 재빨리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자랑하는 건 아닌데 나보다 더 빨리 날 순 없을 거야. 우와우, 우와우. 누가 더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잠자리가 훨씬 작다는 거지. 그래, 이만하면 충분히 배웠죠. 늪지같이 지역에 습기가 많을 때 부르는 말이 뭔지 알아? 힌트 줄까? 질문 안에 답이 찌롱. 아!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돼. 지역이랑 습기를 바꾸면? 그럼 습기를 지역 앞으로 옮기라고? 정답은 습지! 딩동댕! 습지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역에 물이 매우 천천히 흐르거나 정체가 돼 있어서 땅이 젖어 있게 돼. 이곳은 땅과 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야. 습지에 있는 식물들은 잠자리들이 쉬고 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네. 좋아. 그런데 우린 아기 잠자리를 찾고 있잖아.
아기 잠자리가 안 보여. 아, 저기 봐봐. 아기 오리들이다. 정말 귀엽지? 있지. 너무 귀여워. 나도 처음 알에서 부화했을 땐 매우 귀여웠어요. 자기 좀 봐. 어? 배가 고픈 새가 물고기를 먹었어. 이 습지에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이 있나 봐. 맛있겠다. 나도 물고기가 있었으면. 너희는 배 안 고파? 와, 저 매가 배가 고픈가 봐. 내가 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니? 피피는 벌써 도망간 것 같은데? 내 코가 피피는 여기 있을 거래. 이 부드러운 풀 정말 맛있는데? 습지에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안심해 피피. 매는 갔어. 매? 무슨 매? 그래. 누가 쬐끄만 매를 무서워하지? 피피, 너만 늪으로 숨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자라들이다. 자라들도 습지를 정말 좋아해. 쟤들은 습지에서 물과 음식을 찾고 땅에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쉴 수 있거든. 이번 탐험은 정말 목마르다. 너희들은 괜찮아? 저기 물 마시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나도 정말 목이 마른데. 새들, 다람쥐, 자라들, 그리고 어른 잠자리들을 봤지만 우리가 보러 온 동물만 보지 못했어. 아기 잠자리 말이야. 이지말이 맞아. 아기 잠자리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을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뭐? 샌디! 너희들 모두 탐험하느라 지쳐있는 것 같은데? 우린 습지 전체를 뒤졌지만 아직 아기 잠자리를 보지 못했어. 아기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내 어릴 적 모습 보여준 적 있나? 한 번만 더 보면 천 번은 돼. 여기 있어, 샌디. 오, 너무 귀여웠네. 샌디보다는 내가 훨씬 더 귀여웠다, 뭐. 샌디야, 난 항상 너희 도룡뇽들이 아기였을 때는 물속에서 산다는 걸 잊어버리곤 해.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샌디? 너희들은 아직 잠자리 애벌레가 있는 딱 한 곳을 찾아보지 않았어. 잠자리 애벌레가 뭐야? 그건 아기 잠자리들의 다른 말이야. 애벌레? 새로운 말인데? 우린 어디서 애벌레를 찾아봐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물속을 보지? 걱정하지 마. 나한테 탐험용 도구가 있잖아. 고맙지만 내가 수달이라는 거 알지? 물은 나한테 제2의 고향이야. 잠자리 애벌레들이다! 멋진데, 잠자리 애벌레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에 사는 거였어. 잠자리 애벌레들을 찾았어! 잠자리들은 어린이 되고 나서 땅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였어.
미스터리 해결! 습지는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찾고 숨을 곳과 아기들의 기를 장소를 제공해주는 곳이었어. 습지는 정말 중요해. 우린 가장 멋진 탐험대. 맞다. 오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린 탕탕 자연 탐험대. 맞다.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탕탕 자연 탐험대. 탕탕 자연 탐험대. 탕탕 자연 탐험대. 탕탕 자연 우리는 탕탕 자연 탐험대. 우리는 탕탕 자연 탐험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기 코요태들이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주자. 불쌍한 아기 표범들이야. 으악!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어! 샌디, 이 아기 동물들은 진짜로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고? 아기 동물들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고? 자, 친구들! 모두 함께 외치는 거야! 탐험을 떠나자! 탐방! 자연의 신비를 찾았다 나는 탐방! 자연 탐험대! 잃어버린 엄마 찾아주기! 우리 모두 함께 떠나! 멋진 탐험 같이 떠나! 모든 게 정말 신기해! 자연의 비밀 풀기 위해!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우리는 떠난다네.